법무부 장관께 묻겠습니다. 특수 강도범 김길수. 명백한 개호의 실패 아니냐 이런 국민적 지적들이 있습니다. 국민 여러분께 뭐 한 말씀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? 국민들께서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.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기동민 의원님이십니다. 네,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기동민입니다. 법무부 장관께 묻겠습니다. 특수강도범 김길수. 다시 한번 제가 못 들었습니다. 특수강도범 김길수. 예. 3일, 그러니까 정확하게 70시간 만에 잡혔네요. 예. 시민들이 좀 많이 불안해했고요. 근데 도주 방법이 되게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사람들이 지적합니다. 칫솔 등을 삼키거나 이물질을 삼켜서 복통을 호소하고 외로 진료소에 화장실을 이용해 도주하는 것은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교정당국이 정말 이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분발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 대단히 연구스러운 측면이 있긴 하지만 명백한 개호의 실패 아니냐. 법무부가 좀 더 각성하고 제도적 보완책들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. 이런 국민적 지적들이 있습니다. 장관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? 100% 공감하고요. 네. 지금 도주 경위하고 그 이후 조치의 적정성까지 엄중하게 조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것 재발 방지 조치도 강구하고 있습니다. 아직 조사 중인가요? 예, 지금 도주범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수사권이 없어서 네. 안양경찰서에 수사 중이고 그 내부의 직원들의 과오 여부에 대해서 서울청과 교정본부에서 직접 지금 조사 중입니다. 국민 여러분께 뭐 한 말씀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? 국민들께서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. 이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 드립니다. 뭐 워낙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이런 특수강도뿐만이 아니라 또 뭐 성폭행범들 이런 분들 관리하고 또 계도하고 뭐 시민들 안심시키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데 근데 대한민국의 치안 특성상 이런 일들이 한번 터질 때마다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불안을 느끼는 사안인 만큼 정말 그렇습니다.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예.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시민들께서 제보도 많이 주셨고 네. 경찰청장 비로소 경찰 정말 열심히 뛰어줘서 네. 이 기회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. 네.